화성시 재정파탄 저지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5월 23일 서울 정부청사 앞 세종로공원에서 개최된 지방재정계약 철회 요구 경기도민 결의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지방재정 개편을 반대하는 화성시와 수원, 성남, 용인, 고양, 과천 6개 시의 공동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결의대회에는 화성시민 천여 명을 비롯해 총 3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결의대회에서는 지방재정 개편에 반대하는 6개 시 시민들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는 경기도민 결의문을 낭독했습니다. 결의문에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제도 개편 중단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2009년 약속한 지방소비세의 단계적 확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을 하향평준화하는 지방재정 개편안 저항운동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화성시는 2,700억이라는 세금을 정부에서 가져가는데 그런 2,700억을 가져가면 지방자치제 시대에 바로 재정이 어려워져 부도나게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화성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중단 내지는 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쪽일로 돼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민들이 나서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고자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화성 재정파탄 저지 비대위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재정 형평을 맞추자는 허울 좋은 명목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일부 국민들에게만 피해를 감내하라는 개혁안이 아닌 개혁안을 강압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며 개혁안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화성시 관내 49개 사회단체가 모여 구성된 화성시 재정파탄 저지 대책위는 지난 5월 18일 행정자치부를 방문해 지방재정제도 개편을 반대하는 의견을 전달했으며 개혁안 반대 범시민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